크림.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펀드호텔 내부에 있는 커피숍 테이크아웃 잔들기 때문에 잔으로만 받을 수 있고요. 여기는 아이스크림이나 뭐 간단한 수전부리, 케이크 같은 거 팔고 있습니다. 6만동, 3천원 정도 하는 겁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자유여행으로 치는 마지막 날이고,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내려먹는 커피. 이거 여기다 담은 다음에 밑에 이제 컵 받쳐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블랙커피. 블랙커피 아이스가 그거지. 아니, 안 하니까 쇼핑센터, 큰 쇼핑센터 내부에 있는 커피숍이라서 펀드인도 많고, 스벅 느낌 나죠? 커피 나왔어. 컵도, 컵 고급지네. 컵 두께나 이런 게 고급죠. 낮장에 있는 롯데마트 가기 위해서 그랩 택시를 하고 있는데 인증 받고 있어요. 75,000동 나옵니다. 부킹 한번 눌러볼게요. 네. 부킹 눌렀고 잠시 뒤에는 캐시 콜이 잡혔습니다. 진동이 왔습니다. 부킹은 됐고. 이건가? 저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현대 아이템 났는데. 23137. 37인데? 23, 아니야, 아니야. 그랩택시를 빈펄 콘도텔에서 잡아가지고 지금 롯데마트로 이동하고 있어요. 택시 그 가시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냥 일반 자기 자가용으로 운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건 이건 이제 요금 바가지 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고, 우버택시가 아시아에서 좀 다 철수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여기 동남아 쪽에서는 그랩택시가 좀 인기 있다고 대부분 이제 점령했다고 보더라고요. 오토바이도 탈 수 있고 큰 택시, 작은 택시 다 부를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속도, 인터넷 속도가 좀 빨라야 좀 자연스럽게 잘 되는데, 인터넷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은 경우는 이게 자꾸 렉이 걸리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게 조금 불편해요. 유심 있는 사람은 좀 쓰기 편하고, 우리처럼 그 KT 말고, KT 같은 거 말고 짝퉁 와이파이 기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랩택시를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그랩택시를 타고 내렸습니다. 그냥 자기 자가용으로 하니까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착하다고 해야 되나? 좀 맹하다고 해야 되나? 돈도 그냥 이렇게 꾸깃꾸깃 줬어. 그래서 나는 별 다섯 개 찍어줬어. 왜냐면은 어린애고 좀 자다운 것 같고 그래가지고 신경 안 건드리게 하려고. 자, 롯데마트 갑시다. 롯데마트도 롯데마트고, 이 주변에 뭐 이것저것 그 가게들도 있고 해가지고 구경해볼만 하다고 합니다. 롯데리아 있고요. 대다 다 음식점이에요. 한국 바비큐반. 삼겹살집이란 소리죠. 아, 샤브샤브. 샤브샤브랑 막 이런 거 같이. 아, 개인 샤브샤브 집인가 보다. 야, 씨. 헬멧 마트에서 매대에다 놓고 팔어. 야, 이거 완전 아메리칸 헬멧 아니야. 응? 아메리칸 오토바이 헬멧 아니야. 이거 또 그 할리 커스텀한 사람들이 여기서 이거 그냥 뭐 159,000동 얼마야? 5,000원. 진짜 7,000원. 7,500원, 8,000원도 안 되는 거를 여기서 사가지고 커스텀 해가지고 20만원, 30만원에 파는 거 아니야. 이거 봐. 이거 그냥 커스텀 헬멧이구만.
요런 거, 요런 거. 한 10만원 줘도 사지. 대박이요. 특이한 게 롯데마트 안에 카키 정도가 있더라고요. 인테이션 가방, 뭐, 백, 명품 인테이션을 파는 게 롯데마트 1층에 있다는 게 조금 특이했습니다. 근데 뭐 가격은 물어보진 않았고요. 그랩택시로 진짜 편하게 가격도 싸고 바가지도 안 쓰고 지금 여기가 갈랑갈이라는 음식점에서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또 맛집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관새우 먹고 싶다고 해서 먹으러 왔습니다. 관새우 등장. 이거 두 개 시킨 거야? 이게 하나 더 와야 돼? 하나가 더 와야 돼? 쓸 거 아니야? 이거 여기다 싸먹는 거 같다. 하나 싸줘봐. 전을 상추에 싸먹은 거랑 똑같네. 파전을 상추에 싸먹는 그런 맛. 맛집이라고 하는데, 파리가 좀 많은 거. 에어컨이 좀 취약한 거. 아우, 파리. 유기농인가? 벌레가 엄청 먹었네, 유기농. 아니, 뭐, 파리도 많고 유기농이도 많고. 환장하겠네, 여기. 아우, 뜨거. 기름이 빵 터져가지고, 아우. 입천장 가질 뻔했네. 아이고, 부침가루에다가 밀가루 섞어가지고 카레가루 넣고 부침개 만들고 위에다 넣고 덮어버린 땡장. 아 진짜 파리 많아서 최악이야. 딤펄 콘도텔은 또 처음 보이네. 저 옆에 보면은 빈컴 플라자라는 쇼핑센터가 같이 있고요. 총 41층짜리 엄청 큽니다. 그리고 여기 그 택시 타고 온다고 하면은 빈펄 호텔이 두 개라서 헷갈리거든요. 빈펄 콘도텔이라고 꼭 설명을 하던지 아니면 주소를 정확하게 찍어주면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으면 한국에서 그랩 택시를 하나 깔고 인증받고 그러고 오시면 되고, 베트남 유심을 받은 사람들은 인증을 못 받아요. 인증을 못 받기 때문에 꼭 한국에서 깔고 오기를 권장하겠습니다. 깔아가지고 택시를 한번 타서 별 다섯 개를 줬는데, 별 다섯 개를 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랩을 처음 깔아가지고 써서 그런 건지 지금 4만 동짜리 한화로 2,000원짜리를 쿠폰을 두 개나 받았어요. 한번 탈 때마다 하나씩. 그래서 두 개. 여기는 여기 낮장에서 유명한 단마켓이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재래시장 정도는 아니고 약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 동대문이나 뭐 이런 쪽에 가면은 풍물시장 있잖아요. 풍물시장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갈 수 있고 구경하고 뭐 쇼핑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살 거 있으면은 한번 사고. 니하오. 하도 중국 사람으로 알아보니까 아예 중국 사람으로 위장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 니하오, 니하오, 在哪儿去? 이런 거는 캠핑 가방으로 싸가지고 오토바이 매달면 좋을 것 같아. 바로 옆에 화장실은 냄새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진한 암모니아 향기가 납니다. 이미테이션 잘 있고 2층에는 아오자이 옷이 엄청 많네. 요거 아니야? 요거야? 이거야? 어, 맞지? 계산기. 250,000. 250,000? Yes. Oh, too expensive. Expensive, okay?
200? 20? 20. No. 200? 20?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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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0, How much no. you want? 얼마면 되겠어? 15만 동. 뭐 사게? 얼마인데? 보이겠지? 300. 30만 동. 어우, 진짜. 그랩택시 정말 대박이네. 그랩택시 정말 대박입니다. 지금 처음 깔아가지고 처음에 할 때만 돈을 좀 냈고 잘 탔다고 이제 평가해주고 하니까는 리워드가 4만 동이었어요. 4만 동 아닙니다. 2천 원? 2천 원짜리 리워드가 왔고 그래가지고 빈펄 콘도텔에서 담시장까지 담 마켓까지 갔는데 많게는 7만 동, 적게는 6만 동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쿠폰 4만 동을 사용해가지고 나머지 금액만 차액만 줬습니다. 그래서 갈 때는 3만 동, 1,500원 정도로 갔고 그 다음에 올 때는 2만 동, 1,000원으로 왔습니다. 오락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홍대라는 한식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식당가, 3층 거의 식당가네요. 식당가로 볼 수 있고 2층이 쇼핑센터, 1층, 2층이 쇼핑센터인데 1층 같은 경우는 뭐 잡화 이런 거 하고 2층은 옷 같은 거 팔고 3층은 식사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알마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인지 한번 물어볼까? 진짜? 오일 마사가 좀 비싸고 15달러래 코코넛 오일 사게 해요 20만 동이래 20만 동 똑같은 거 같아 그치? 1시간 사게 해 20만 동 싸게? 안 싼데 요거? 20만 동 20만 동? 네, one people? One people 네, 20만 네. 동? Two people how much? 40 40? 네 Two people 35만 동 아, 네. Two people. 난 이거. 오, 비싸다. Too expensive. Expensive. 싸게? Expensive. 싸게. 30만 동으로 좀 해달라고. Two people인데. 2 people 30만 동 해줘. 이거 처음 했을 때. 어? 아이고야. 그래도 36도잖아.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호텔 앞이라. 너. 좀 비싼 거지. 안 되더라고. 사장한테 전화했는데 안 된다고 혼났나 봐. 안 되는 건 안 되지. 이발소 이발소. 잘라볼래? 아니 이발소. 얘네 이발 얼마야? 요. 가격이 없다. 그냥 가자. 결국은 1일 1마사를 실패하고 다시 여기 빈펄 콘도텔 로비로 와서 저기 수영장에서 조금 야 좀 시키다가 6시에 다시 집 앞에서 야시장 가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뭐 패키지로 단마켓 가기로도 했는데 우리끼리 가면 시간 제약 없이 입동할 수 있고 하니까 따로 택시 타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봐야 택시비 왕복해가지고 4,000원 정도 들었으니까 쿠폰 다 쓰고 4,000원 정도 들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옷도 엄청 싸게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쇼핑 자체를 여유있게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크림빵하고 햄앤치즈 앤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먹어봐. 크림. 눈이 왜 그래? 크림 맛. 와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집에 가나 봐 사람들. 종카페에서 7만 동 3,500원짜리 커피가 6만 동 3,000원 정도. 오늘 나이트 투어는 시클로라는 자전거예요. 자전거. 자전거 타고 나이트 투어 야시장 뭐 약 포함해서 약 1시간 정도. 우와. 여기
아 다리 사이에 앉아야 돼. 다리 사이 여기 앉으래 여기. 괜찮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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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케이. 야 살려줘.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케이 오케이. 자전거 타고 가 자전거 타고. 우리 이거 30분 타는 거라고? 전기 하나도 안 힘들어해. 고고씨 너무 시끄럽게 하면 한국 사람 시끄럽다고 하겠지? 이야 했다가 나이트마켓 가는 거라고? 아 나이트 이걸로 나이트마켓 갔다가 다시 와 버스로 시티 투어? 나는 한 시간 동안 이것만 타고 다니는 줄 알았어. 빵빵 빵빵 뭐 어때 안 볼 사람들인데 창피하면 어때 안 볼 사람들인데 지나가는 사람들 살아봐. 우와 버스. 야 버스 덤벼 버스 덤벼. 고고고 go, go, go. 어 우리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그러니까 어 우리한테 소리 나는 거야 지금? 어 나이스 띡띡띡띡. 150m 야시장을 구경하러 30분간 쪽팔립니다. 30분간 쪽팔림을 감수하고 150m 야시장을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이거 하지 마세요. 상당히 창피합니다. 이거 부끄럽사옵니다. 2인승도 아니고 이거 1인승을 억지로 둘이 타는 것 같은데 느낌이. 3명 탄대요. 이걸 3명 탄다고? 아우 야 이 승차가 나이트 마켓 띡띡. 야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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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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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아 야시장입니다. 아 You stay? 어 저기 있겠대? 오케이 오케이. 저기 있는데 저쪽에서 대기하고 있겠다고. 저쪽에서 오 이거지. 관광지처럼 해놨네. 그렇지 이거지. 이게 또 나이트 마켓이지. 사과인가봐. 근데 냄새가 엄청 독합니다. 냄새가 아주 쩔어. 냄새가 시궁창 냄새 나고. 안녕하세요. 어, 롤렉스 다짝퉁이고요. 기념품 선글라스 가죽 가방 가방. 아. 안녕하세요. 야오 야오. 저기 물건이 많고 뭐 그러진 않네요. 티셔츠 이런 것도 지금 보니까 되게 작아스럽다. 가다가 뭐 살만한 거 있는지 한번 콕 찍어놨다가 충전해서 하나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만한 게 있나 모르겠다. 약간 중국인을 겨냥한 뭐 그런 시장인 것 같기도 하고. 유난히 러시안이 엄청 많아. 러시아 가깝다고 여기가? 오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쉽게 볼 수 없다는 파텍 필립도 있고 LED 튜닝돼 있어. 올라간다요 올라간다요. 6만동 줘야 돼가지고 6만동 따로 챙겨놨으니까 6만동 팁 안 주면 뭐 나쁜데 떨굴 수도 있어. 6만동 팁 주고 빨리 보내버리자고. 자, 요 야시장 나이트마켓 요게 원래 그 요금으로 하면은 40불짜리인데 요거는 가능하면은 안 하는 걸로. 아니 충분히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리고 택시를 왔다 갔다 편하게 해도 기껏해야 뭐 2,000원도 안 나, 3,000원도 안 나올 텐데.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맥주값 5,000원씩 지원해주니까 뭐 35불이라고 쳐도 얘네들 인건비 뭐 10달러 준다 치더라도
팁 우리가 주잖아 또. 어? 팁 우리가 주잖아. 그러니까는 이거 그냥 그 여행사에다가 30불 그냥 주는 거야. 그지? 가이드가 15만 동을 줬다고? 그럼 7,500원 준 거야. 어? 그러니까 얘한테 많이 줘봐야 10불 주고. 그지? 아니, 10불이 아니, 10불이지. 많이 줘봐야 10불 주고. 그 다음에 맥주값 10불 주고. 20불 준 거야. 아, 맞다. 팁도 우리가 또 줬지. 빈컴 프라자. 아, 빈컴 프라자. 빈컴 프라자. 우리가 온 빈컴 프라자가 아니네. 이게 몇 개 있어? 아, 진짜. 이렇게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에. 야, 앞에 엄청나. 자, 뒤에 오토바이 들어오는지 보자. 오토바이 들어오나? 엄청 덤비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들.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내가 이럴 거면 월미도에서 그냥 말을 타지. 월미도 말 없어졌잖아. 없어졌어? 아, 웬만하면은 이런 건 하지 말자고. 자, 이봐. 오케이! 이거야말로 진짜 로컬이다. 주의해라. 야, 비켜라. 찍고 있다. 야, 찍고 있다. 신고한다. 야, 여기 어딘데? 야, 여기까지 왔어? 아, 뭐 여기까지 왔어? 와! 야, 오케이, 오케이. 아, 쏘리. 많이 왔다. 그러니까, 야, 진짜. 이렇게 멀리 왔어? 택시를 2,000원 주는 거잖아. 여기서는 큰 차 우선인가 봐. 차를 많이 타고 있는 거 우선으로. 웃고 즐기는 사이에 지금 숙소에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도 빈펄 콘도텔이네. 엠파이어 나트랑 낫짱. 빈펄이 두 개라더니 이게 하나 저거 하나구나. 달려라. 천천히 갑시다. 살려주세요. 자전거로 로타리 돈다. 오예! 야, 살려줘. 야, 천천히 돌아. 어, 오케이. 루이시아. 오케이. 내가 빼놨어. 땡큐. 빼놨어? 땡큐. 아, 땡큐. 아, 저 자전거, 아우, 뭐, 승차감 떨어져가지고, 허리가 너무 아파, 아우.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1인당 40불이잖아. 그럼 2명이면 80불이고. 와, 아까 그 자전거한테 기껏해야 10,000원 정도 줬을 텐데, 우리 맥주 먹으라고 10,000원 주고, 20,000원 주고, 가이드 따라 붙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얼마야? 60불 먹은 거야? 가이드 할 만하다.